나쁜 여자예요. 어머나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인상하고 그렇게 달릴 수가 있니? 난 아주 참하게 봤는데 내가 속은 거야? 할머니가 속으신 거죠. 아버지도 그렇고. 이번엔 진짜로 세빈 씨는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확실하게 내칠 거예요. 아휴, 난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얼굴을 하고. 아이고, 어쩌려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아휴, 속했다. 할머니, 기운 차리세요. 네? 아이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다. 괜찮은 거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요. 쓸데없는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요. 불행한 운명 같은 건 없으니까. 가세요. 누구야? 저 사람 지난번 봤던 너네 사장님 맞지? 뭐 사장님? 맞아, 맞다니까. 세상에, 어쩐지 내가 지난번 병원에서부터 이상하다 했어 내가. 어머머. 너 솔직히 말해봐. 너네 사장님하고 어떤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에이, 아무 사이도 아니긴. 우리가 두 눈을 똑똑히 봤는데 너 우릴 바보라 하니? 널 바라보던 사장님의 그 눈빛, 분명히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이었단 말이야. 그보다 외숙모, 저기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여기서 돈 찾아서 세빈이 좀 전해주세요. 돈을 전하라고? 어머나, 이게 얼마야? 근데 이끄만 사람이 왕세빈이네. 세빈이 지금 친정에 와 있으니까 내일 그 돈 찾아서 좀 전해주고 오세요. 근데 이게 무슨 돈이야? 그런 게 있어.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주려면 네가 직접 주지 왜 나더러 전하래? 어머님하고 세빈이하고 절 만나고 싶지 않아 해서요. 부탁드릴게요, 숙모. 웬만하면은 그냥 받아. 세빈이가 너한테 줄만하니까 그 돈 준 거 아니겠니? 이 돈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 이제 순영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아, 야, 이거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저 좀 쉴게요. 어, 그래 쉬어 쉬어. 우리가 나가줄게. 그래. 뭔가 이상하지 않니? 쟤네 사장님도 그렇고 이 돈도 그렇고. 에이, 나중에 순영이가 다 말하겠지. 궁금해도 그때까지 좀 참아. 그 회사 사장님이면은 세빈이 시아버지라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니? 순영이랑 사장님이랑 잘 되면은
아니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니? 아이고 엄마 좀 앞서가지 좀 마. 아직 확실히 모르잖아. 아니야. 어머. 어디서 오는 길이야? 누굴 좀 만났어요. 누구?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새애기 저러고 누워있는데 나 사돈댁에 간 줄 알았어. 이럴 때 들여다봐야지 사돈댁에서 얼마나 서운하다고 하겠어. 내일 가볼게요. 새애기 저렇게 된 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지 알아? 예. 알고 있던 사람이 얼굴이 그 모양이야? 나는 그 얘기 듣고 막 심장이 벌렁거려서 지금 살 수가 없어. 그런 말 다 믿지 마세요. 아니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 여자는 도대체 우리 집안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런다니. 어? 아니 지금 주명이하고 주명이 처는 마음이 어떻겠어. 그만 가서 쉬세요. 이제 내 말도 듣기 싫어? 사람이 제발 좀 듣기 싫어도 듣고 앞으로 이런 일 좀 없게 좀 해줘. 제발 부탁한다. 어? 아휴 정말. 아이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쉬어요. 쓸데없는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요. 불행한 운명 같은 건 없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면 좋겠다. 우리 딸기고 사장님도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계십니까? 계세요? 아니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제가 꼭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오기 싫은데 또 왔어요. 세빈이 있죠? 남의 딸은 왜 찾아요? 우리 순영이가 세빈한테 꼭 전해달라는 게 있어서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저한테 그냥 주고 가세요. 그럼 안 되죠. 본인한테 꼭 전할 물건인데. 아니 도대체 뭔데 그래요? 글쎄 본인 만나서 전하겠다고요. 아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왜 오라가라고 난리야? 앉아. 오셨어요? 그래. 많이 아파 보이지는 않는구만. 줄 게 뭔진 모르지만요. 어여 주고 가세요. 이거 우리 순영이가 세빈이 너한테 꼭 전하라고 하더라. 그래요? 응? 이렇게 봐. 아니 이게 뭔데? 아니 이게 무슨 돈이야? 돈 필요 없대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받으라고 하세요. 지 주제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안 받아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순영이 주제가 어때서? 우리 순영이 이딴 푼돈 필요 없거든? 뭐라고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순영이 잘 모셔야 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해줄 수 없지만 일단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라고요. 그럼 난 볼일 끝났으니까 가볼게요. 이거 왜 이래? 순영이 앞으로 잘 모셔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사람 무섭게 왜 눈을 기분대로 뜨고 그래? 말해요 빨리. 무섭게 왜 이래? 말하시라고요! 그래 이거 뭐 말 못할 거 뭐 있어? 우리 순영이랑 너네 시아버지랑 잘 되고 있다. 왜? 그리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너네 시아버지가 우리 순영이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어젯밤에도 발에다 주고 안아주고 난리더라. 막말로 그 두 사람 잘 되면은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니 뭐야? 아니 이 옆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우리 순영이가 세빈이